안녕하세요. 2022년 강서구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강서 구민과 함께하는 달달한 꿀팁 정보 척척박사 새롬쌤과 함께할까요? 새롬쌤 너무 궁금해요. 호! 안녕. 나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새롬쌤. 새롬쌤, 요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진짜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없을까요? 있지. 반려동물이 너무 짖거나 문다든지 이런 행동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 그럴 때 방문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훈련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본 매너와 분리불안 교육 등을 자세히 진행해 주신다고 해. 교육을 받고 실천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지? 맞아요. 요즘에 반려동물 배설물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 보면 좀 그래요. 이젠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에 배변봉투 지급기도 설치한다고 하니 그런 일은 확실히 줄어들 거야. 이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름다운 페트캠 문화 우리가 함께 지켜요. 새롬쌤,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깨끗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강서구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알고 있어? 당연하죠. 라벨을 떼서 버리면 돼요. 역시! 이제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하는 날을 따로 운영한다고 해. 꼭 기억해 실천하기. 새롬쌤, 텀블러나 장바구니 사용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꼭 같이 동참할 거예요. 굿! 그리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 충전 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환경을 생각해서 법을 준수해야겠지? 그럼요. 환경을 사랑하는 제가 널리 알려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소식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